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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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의 손꿈닷컴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손꿈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꿈 받을 분은요,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최근에 퇴원하셔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시는 이 분인데, 오늘 이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심장 기능이 약한 손꿈부터 시작해서 방종선까지 특별한 손꿈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 기본 설명서, 생명수 아주 진하게 잘 나왔고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건강하고 좋고 생활력도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뭐 잔병 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면서 장수하실 스타일이고요. 두뇌도 아주 진하게 길게 나왔습니다. 머리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하겠네요. 대화를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가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감정선도 감정선이 좀 리더 타입으로 쭉 검지까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정이 많은 이 손가닥도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런 손은 마지 스타일의 손꿈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을 하고 집안 관련에 대해서 제사라든가 조상을 섬긴다든가 아니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이 도맡아 사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자, 생명서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서는 아주 이렇게 진하고 굵게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여행선이 하나 또 나왔네요. 이 선은 대부분 그 재산을 부동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많은 운이 따르실 그런 손꿈이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문서를 잡아야 될 그런 운들이, 개운선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문서는 잡지는 않고 이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보는 듯한 그런 손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금성구가 굉장히 두툼하고 땅이 확장되고 보면 노후 대비를 재산을 부동산으로 축적하면 재미 좀 볼 듯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두뇌선, 감정선에서 건강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렸을 때라서 생각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한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생각과 그런 이제 머리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잔선들이 많이 없어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서 건강도 잔병치레도 하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선이 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선이 방종선일 것 같습니다. 이 방종선은 100% 허리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요. 뭐 방종선이라 허리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비뇨기계부터 시작해서 뭐 신장이나 여러 가지 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허리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실제로 보면 최근에 제가 시작할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도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입원을 해서 나왔으면 모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진하게 나와서 쉽게 나을 병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허리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뇌선을 보면 머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머리가 좋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먹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하는 선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 거 보면 이런 영향들이 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2화성공 얼굴도 깨끗하고 이렇게 두뇌선이
자, 이렇게 좀 휘어진 각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머리가 명석하다. 머리가 명석하고 머리 활용을 많이 한다. 그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깊다. 네, 뭐 그렇게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뇌선이 자 이렇게 길게 나왔다는 것은 아마 가방끈이 좀 길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를 하든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어떤 사업적으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활용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감정선을 보면 감정이 쭉 이렇게 리더 타입으로 올라갔고요. 아, 지선도 나온 거 보면 이분은 좀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 이렇게 막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장수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부담 갖지 않게끔 하면서 부드럽게 끌어온 리더십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성격의 아주 좋은 성격을 좀 가졌고요. 이런 분들 같은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선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잠깐 선 모양이 좀 있어요. 자, 특별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 했는데 심장 기능이 약한 손금이라 했잖아요. 이분은 이 나이대에 한 40대 정도 해가지고 건강에 심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렇게 심장이 좀안 좋은데 요즘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지금 그 심장 약을 먹고 있대요.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나중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마비가 올수 있으니 약을 그 피를 묽게 해주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약을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 몇년 동안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금해서 건강들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술들을 잘 마시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간장선 같은 경우도 제가 간장선 PD라 했는데 이 간장선 이런 부분들이 술이나 담배 이런 걸 각별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다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건강만 조심한다면 딱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기본 3대선을 봤고요. 운명선을 봐볼까요? 와, 운명선 아주 쭉쭉쭉쭉쭉쭉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승승장구하시네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승승장구하시고 거침이 없습니다. 예, 일도 이렇게 뭐 우리가 태풍에 불듯이 젊은 사람들 보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꾹한 가지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쭉 가네요. 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체질이에요. 재물복도 있고 운명에 대한 운도 있습니다. 이 생명선에 따라서 이게 운명선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은 움직여야 살수 있어요. 움직여 살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벌어먹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나 이분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아주 기가 막힌 운명선이 나 있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 만나고 술 먹고 술자리하고 그런 자리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운명선이 쭉쭉 뻗어나왔고 재물선도 두 가닥이 딱 나왔어. 어허, 이 재물선 아주 좋습니다. 이 재물선이 두 가닥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재물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복도 타고났고요. 재물복도 타고났고 사업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벌수 있는 자질이 있다. 기질이 있다. 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돈을 벌수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도 잘 따라주는 그런 특별한 소금이 있습니다. 생명수에 빠는 운명수 제가 얘기했고요. 자, 솔로몬닝인데 이 솔로몬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솔로몬닝은 자, 감정선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데 감정선 리더십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모든 부분에 이 부분에 탁월한 이 솔로몬닝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도 많이 따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십도 있고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리 능력도 좀 잘하고요. 그 관리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아주 좋은 손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손금이네요. 그다음에 감정선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방정선도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특별한 것만 보다 보니까 뭐 기타 잔선 같은 경우도 보고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가족에 대한 정도 좀 있구만요. 가족에 대한 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우자 영양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선도 딱히 나오지가 않아서 이분은 마누라 복이 없어요. 마누라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고는 좀안 맞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이런 그 애착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챙김이나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이 손가락을 보면 자식복도 좀볼수 있을 건데 손가락이 좀 잘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인덕도 있고 구가 넓어서 생명력이 강하고 두뇌선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신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감정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 타입이고요. 단 심장이 약하고 허리가 약하고 예, 여기에 잠깐 이렇게 상처를 보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상처를 보면 목이나 예, 목 이쪽으로 열이 가면 안 되는데 그쪽이 좀 약하게 보이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요. 굉장히 남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으로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운이나 일복이나 그다음에 리더십, 남자다운 그런 소품을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시면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내실 그런 소품입니다. 실은 이런 손금 같은 경우는 이 운명선이 딱 정확하게 타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손금은 뭐냐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목표로 삼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즐기는 손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간장선이나 장해선 같은 게좀 가끔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장해선인데 조심해야 돼요. 좀 잔선이 이제 좀씩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리더 타입이기도 하고 생명력으로 있어서 굉장히 예,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분의 손금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같이 함께 본인의 손을 보면서 이렇게 손금 분석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